새끼가 진짜. 네가 무슨 전생에 뽀로로야? 왜 이렇게 놀고 다녀? 아이들 교육 다시 제대로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들 단둘이 잘 하였었지. 깡패도 아니고. 실례합니다. 여기 제 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. 그럼 전 이만. 예. 쥐똥만한 새끼가 진짜. 네가 무슨 전생에 뽀로로야? 왜 이렇게 놀고 다녀? 이 새끼야. 아니 선생님 여기서 이거 쉬면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저희 때는 고생이 많으시죠. 아니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 새끼가 막. 선생님 여기서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. 야, 권두현. 아버님. 야, 가. 가. 앉으시죠. 정우가 주동을 하기도 했고 또 저쪽 학교 애가 전체 8주나 나왔다고 하니까 합의를 한다 해도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학교 입장에서는 선처를 한다 해도 퇴학 밑이라는 점은 이렇게 합시다. 저거 양 반만 닮았어도 내는 평생 내 거 양 발목이나 잡을랍니다. 아까 말했지? 서울 가서도 그따구로 행동하면 내 돈 받을 생각 하지도 말라고. 평생 남의 인생 시단화 하면서 살라면 그렇게 해라. 알았나? 가자.